대통령이 작년에는 전문 수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가요? 네, 작년에 하셨었죠. 그러니까 올해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신 것은 대통령님께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및 후손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향하고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입합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광주가 하나 되어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작년에는 전문 수록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가요? 네, 작년에 하셨었죠. 전반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께서 매년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 주시는 것, 이거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는 호평하고 싶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윤 대통령께서 그 넣으려면 개헌특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넣자라는 말 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누락전 채널을